원래 가시려고 했던 해외 정상회담과 원래 주재하시려고 했던 국무회의도 지금 주재를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또 검찰로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정상적으로 외교나 내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방증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인데 정상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재가 또 그를 위한 판단을 할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쉼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피해야 될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신속만 강조하고 또 중단 없는 국정만 강조하면서 그릇된 판단을 연속적으로 내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더큰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명박 대통령 때도 추진하다가 내외의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좌절됐었던 사안이에요. 근데 지금 장관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정신없고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통령이 제대로 판단해서 제가 할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까? 한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정확한 판단이 안될 것이다라고 단정할 것은 없지 않는가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